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어제 그저께 제주도에 비가 되게 많이 와서 분홍이랑 같이 애견 동반이 되는 숙소에서 조금 지내고 오늘은 날이 이렇게 화창하게 개서 밖으로 또 나왔어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되게 비인기 관광지인가 봐요.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많이 몰려있지도 않고 한산하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왜 햄버거? 햄을 왜 먹어? 친구랑 갔다가 나왔는데 약간 출출해서 여기 근처에 꽈배기집 좀 들리려고요. 벌써 거의 다 왔어요. 어디야? 참치김밥 한 줄 포장해 주세요. 여러분 이제 해가 거의 질 시간이 돼가지고 일몰 보러 가려고 하는데 제주도에 몇 없는 차로 올라갈 수 있는 오름이 있다고 해요. 여기 서귀포 쪽에 군산 오름이라고 있는데 차로 한 9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고 조금만 더 걸어 올라가면 쉽게 정상에 갈 수가 있어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해요. 짠. 좀만 올라가면 될 것 같아. 우후. 빨리 와. 아. 여기가 올라오는 길이 약간 험한 편이고 외길이어서 조금 전만 해도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순식간에 다들 내려가셨어요. 아, 너무 이쁘다. 5분에서 10분도 안 올라온 것 같은데 뛰어 올라오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 야경이 너무 이뻐. 대박이야. 오늘 날씨가 맑아서 되게 멀리까지 잘 보이거든요. 너무 이쁘다. 아, 여기 기대라고 있는 건가? 진짜 여기가 360도 다 탁 트여 있어가지고 경치가 너무 좋아요. 보통 새별오름 이런 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거기보다 훨씬 더 진짜 멋있어요.
아무래도 길이 너무 깜깜하면 좀 위험하니까 여기가 외길이거든요. 집중해서 열심히 내려가 볼게요. 와, 너무 이쁘다. 와. 와, 여기 너무 이쁘다. 거의 마지막으로 내려가니까 되게 여유 있게 내려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와. 여기가 어디지? 아, 여기다. 여러분, 제가 낮에 봐둔 박쥐가 있는데 저녁 먹을 거 포장해서 박쥐로 이동하려고 해요. 지금 깜깜해서 뭐가 보일진 잘 모르겠는데 바다 바로 앞쪽으로 갈 거예요. 제가 원래 저번 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에 강아지 미용 예약을 했었거든요. 여기 제주도에서 미용을 좀 해주려고. 근데 그 미용사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다 그래가지고 미용 예약한 게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눈만 좀 안 찌르게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 위에 있는 가르마가 자꾸 이렇게 내려와서 눈을 막 덮어요. 오늘 되게 여기저기 돌아다녔더니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고기국수랑 돔베고기 포장해 왔어요, 오는 길에. 이렇게 내려갈까? 여기 밑에 돌로 돼 있긴 한데 태양가가 있어서 의자 가지고 내려가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음 주쯤 되면 제주도에 온 지 거의 한 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슬슬 그때쯤이면 집으로 좀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뭔가 너무 아쉽기도 하고 집에 가서 푹 쉬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진짜 너무 금방 훅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간다는 게 체감상은 이제 한 2주 정도 지난 것 같거든요. 제주 생활하면서 약간 힘들었던 점은 강아지가 있다 보니까 애견 동반이 좀 제한되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디든 맘 편히 다닐 수는 없다는 거? 그런 점이 이제 강아지랑 단 둘이서 왔을 때 좀 약간 단점인 것 같아요. 장점은 그렇게 외롭지가 않다. 분홍이가 있어서 더 웃을 일도 많고 더 즐겁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소라 껍데기다. 소라 껍데기. 분홍이 좋아하는 거 있다 여기. 솔방울. 왜 이렇게 놀래? 여러분, 저 오늘은 이만 자려고요. 이제 자고 내일은 요 근처에 애견 동반 카페가 되게 큰 데가 있어가지고 분홍이랑 같이 한번 가보려고 해요. 오늘은 이만 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봬요.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차박지 바로 옆쪽으로 이렇게 엄청 크고 뷰가 좋은 카페가 있어서 아침도 먹을 겸 겸사겸사 이렇게 카페에 왔어요, 분홍이랑. 아, 분홍아! 지금 손님이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잠깐 여기 잔디밭에 풀어놨거든요. 머리를 마시는 건지 커피를 마시는 건지 모르겠네. 묶어야겠다. 어, 머리끈 안 가져왔어. 오늘 일정은 머리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일단 오늘 일정은 여기서 이렇게 시간 좀 때우다가, 원래 제가 저번에 배낚시를 꼭 해보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캠핑주님이랑 같이 오늘 배낚시 예약을 해놨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해서 바다 상태가 좀 안 좋다고 예약했던 배낚시 일정이 취소가 됐어요. 근데 그래도 너무 아쉬워서 근처에 항구에 가서 방파제 쪽이나 이런 데서 구멍치기 낚시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먹고 조금 있다가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카페 갔다가 나왔는데, 여기는 제가 어제 차박했던 차박지 바로 뒤에 있는 정자예요. 오늘 이렇게 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데 진짜 다행인 거는 햇살이 따뜻해서 날이 춥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야외 활동을 하기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차박도 차박인데 되게 뭔가 이런저런 걸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여기저기 다니니까 여행하는 느낌도 더 나고 되게 재밌어요. 즐겁고. 와! 여러분 여기 지금 저희 낚시하러 근처 항에 가고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놀이기구들이 있는 곳이 있어서 잠깐 여기 내려서 구경하고 가려고 해요. 바이킹 한번 타고 가려고요. 1인 3,000원 괜찮은데? 바이킹 얼마만에 타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바이킹 가운데 타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캠핑지님이 너무 무섭다고 하셔가지고. 어떡해? 와, 거의 그네가 같은데. 아니야. 이거 괜찮은데? 이게 편하다. 이 낚시할 때 딱이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방파제 쪽에 지나가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낚시하고 계시는 걸 보고
그 근처에서 같이 배웠거든요. 그러고 나서 조금 맛들려서 이번에 25,000원짜리 낚싯대를 사서 이렇게 구멍치기 낚시를 하러 왔어요. 굳이 물고기가 안 잡혀도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재밌더라고요. 제 여동생이 취미가 낚시인데 왜 낚시하는지 알 것 같아. 제가 원래 걔가 낚시 해볼래? 막 이런 거 할 때 저 아니? 난 별로? 막 이랬는데 낚싯줄이 완전 꼬여있어요 지금. 저번에 쓰고 이게 막 자기가 풀려가지고 다시 감아야 돼요. 낚싯대 피는 데만 또 한 세월이야. 얘들아 새우 들어가.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어 뭐야 뭐야 걸렸나봐. 아 어디 걸렸어. 못하마다 이게 뭔가요? 누가 보면 진짜 대어 낚은 줄. 여기 넣어. 이 정도면 거의 물고기 밥 주기 체험 아니에요? 대박이고. 아 이게 입질이 있는데 내가 못 낚네. 이거 입질도 없어요. 새우만 꼽다가 집에 갔어. 이걸 어떡하지?